하나님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감절히 삼갈지니 호흘로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천사들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장하면 천사들도 무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천사도 전신갑주로 무장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천사도 비어있어요. 그게 제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영적으로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천사가 다 무장하고 있다면요, 마이가 나를 공격을 했었을 때에 천사가 막아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안 막아줘요. 마이가 나를 공격할 때 안 막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틈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천사도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천사들이 하는 사역은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커버해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블라인드 스팟만 커버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알지 못해. 우리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육적인 존재잖아요 또. 그러니까 천사는 완전히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안 보이는 모든 부분은 다 커버해 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만날에 앞에 뭐가 있는데 진짜 위험하다.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커버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는 부분을 커버하는 거지 내가 무책임한 삶을 살아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까지 천사들이 다 나와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죠. 천사들이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고요. 마귀도 그렇게 안 해요 사실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우리가 죄를 짓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안 막아요 우리를요. 여러분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을 수종하려고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섬기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요. 믿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사를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보냈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1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보면서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움직이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수종을 들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저는 또 한 가지 이것이 알았어요. 그 우리가 그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방언 가운데 천사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알아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참 유익한 게 뭐냐면 천사들이 알아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성령님의 뜻 가운데서 나온 거잖아요 방언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천사가 알아듣고 천사가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역사,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역사, 마지막 때에 부으면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천사들을 더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천사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의 삶 가운데. 예,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보면서 이 천사가 있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유익한가,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제가 그 파나마 갔었을 때도 그랬었어요. 파나마 갔었을 때 진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갔다가 고불고불하는 길을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길이 위험해요 정말로 사실. 그래서 나는 포목사님 배짱도 좋다, 이런 데를 갔다가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더니, 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막 그런 데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인간적인 걱정이죠. 그러니까 제 인간적인 걱정하는데 그 걱정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환상이, 그러니까 눈에 있는 환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 천사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내 눈앞에 보였어요 그냥요. 그때서부터 마음이 평안한 거 있죠. 암을 안 일어나 있구나. 왜냐하면 그 영적인 눈이 보이면서 천사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인도 갔을 때 저 그거 경험할 거라고 믿어요. 아멘. 천사들이 나와 함께 가는 거. 그래가지고 정말로 천사들이 위험할 때 나를 도와주는 거. 그리고 그때 내가 마음속에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사는요 우리를 수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천사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블라인드 스팟은 다 커버를 해주세요. 천사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 영적인 세계에서요, 그것은 천사들이 다 알아서 다 커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생활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기도생활을 우리가 안 하면, 그래서 마귀가 틈을 많이 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천사들이 움직여서 보호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미래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렇게 딱딱딱 준비해 주시기도 하고 모든 걸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저는 알아요. 마귀, 벌써 내가 한 3일 정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요, 틈새가 너무너무나 많이 열려 있는 게 느껴져요. 그냥. 예. 그러면서 벌써 내가 원으로 보여요. 벌써 마귀가 나를 공격하겠다. 그리고 내가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꾸 얻으시고요. 또 천사의 도움을 자꾸 받으셔야 돼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야 됩니다. 또 천사들이 우리를 더 보호도 하고 병도 더 심하게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또 이렇게 막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사가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사역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그런 것 좀 이렇게 아세요. 그냥 뭐냐면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하잖아요. 천사가 지금 여기 안에 있다. 네. 내 차 안에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차이는, 인식하잖아요.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예, 아멘. 예, 어떤 것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어쩔 때는 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불안함이 올 수 있다. 그것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를 인식하고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호 천사가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천사가 와서 다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멘. 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천사들이 지금 들어요, 다. 제가 저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뭐, 한두 명이 모여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을지는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서 그 말을 다 듣는다고요, 천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 가운데서 그걸 항상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천사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면서 또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2장에서는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감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느라. 모든 들은 것을, 여기서 모든 들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냐?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도들이 전한 말씀들. 근데 성경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누가 썼어요? 사도들이 썼어요. 신약에는요, 특별히.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썼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그 말씀을 증거한 거라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계시를 직접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 옛 언약은 누가 썼어요? 선지자들이 썼어요, 다. 예,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그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다 선지자들에게도. 모세도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첫 다섯 권을 갖다가 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이제 계속 나와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고 사사기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하고요. 정말로 그래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사도들이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예, 사도들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그 선지자들도 어떻게 기록을 받아요? 계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책이에요. 예. 아멘.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사도들이 그냥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임하여가지고요, 이 책을 기록하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 모든 들은 것을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들에게 들은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약에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사도요한 같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했겠죠.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겠죠. 그죠? 베드로도 예수님하고 경험한 거, 예수님이 들은 말씀, 그거를 가르쳤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것을 보면은 이 들은 것, 그 새 언약, 특별히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들은 것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히브리서의 첫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히브리서가 일곱 번의 경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경고예요. 이것을 갖다가 삼가라는 거. 삼가라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항상 보고 항상 이렇게 가까이 대하고 항상 그리고 항상 이것을 갖다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 심각한 문제가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지겨워해요.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도요.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입맛이 생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 근데 목회자들이 세상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입맛이 생겨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진짜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맛이 이상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가짜의 맛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진짜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상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왜 그래요? 오늘날 왜 그렇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그렇게 멀어졌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이 경고를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돼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은요, 여러분 점점점 줄어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성도 수도 줄어가고 점점점 덜 줄어가요, 여러분. 여러분 참 희한해요, 그게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이렇게 막 세상 얘기를 더 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의 유익되는 거, 자기 중심적인 거 그런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워. 근데 그 데이브 윌커스 목사님이 그 타임스퀘어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미국이 굉장히 심각하게 될 거라는 거. 사람들이 진리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돌이켜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듣게 될 거라는 거. 세상에 유익한 거, 세상에 재미난 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오늘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동성연애까지 받아들이잖아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이것 때문에 통탄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수가 적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을 굉장히 경고의 나팔로 앞갖고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자기의 개인적으로 어떤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자신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면 굉장히 놀래요. 근데 진짜 마지막 때 그래요. 사람들이 진리의 말을 돌이켜서 정말로 이렇게 자기 사역을 쫓아서 자기 스승을 둬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근데 시대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의 경고는 어떤 경고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에 경고를 들었다면요, 여러분 오늘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렇게 큰 갭이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갭이 커요, 오늘날요. 제가 얘기해요, 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요. 지금 시대가요. 교회도 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 지금요. 왜냐하면 말씀하고 교회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도의 삶과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갭이 너무너무나 커요, 지금요. 이 시대가요. 예. 그리스도인단 그리스도인,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성화되는 그리스도인 없어요, 거의.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연변에서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다시 연변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한마디를 했어요. 한국 목회자들은 성공에 미쳤다. 그 말하고 돌아갔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배운 게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목회를 성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지 않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목회가 더 성공할 수 있어요? 물론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라면 저는 100% 찬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라면 저는 100% 찬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자기의 사욕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크게 벌리려고 만약에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나중에 벌하실 거고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나 똑떨어져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에서 디모데 후서에서 사장에서 예언한 그들 똑같아요. 자기 사역을 쫓아.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내 모습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예수님이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도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과 행동이. 아멘. 그 모든 비추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정직한 삶, 깨끗한 삶, 순결한 삶, 거룩한 삶. 아멘. 말씀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냥. 근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냐면요, 이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정말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고 말씀하고, 말씀이 안 보여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입술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오실 때는 성도들하고 대화, 말이 안 돼요, 정말로.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오냐고. 한 시간을 얘기를 해도.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그냥 목회자가 그냥 나에게 먹여준 걸로 되겠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식사하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영혼은 죽이냐고요? 왜 수많은 성도들이? 왜 굶고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을 듣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개혁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과 너무 멀어지잖아요. 이제 개혁이 일어나야 돼, 그때는. 그래서 마틴 루터나 존 낙스나 존 캘빈이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 존 허스나 존 위클리프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개혁을 일으키려고? 왜냐하면 이게 가는 게 이게 영 아니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카톨릭에서 행했던 것들이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럴 때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시길 바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걸 믿는다 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걸 따르세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Simply.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 주님 만나가지고 내가 몰랐는데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어요, 이 말씀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처럼 성경책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렇죠? 네.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등한시에, 그런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를 등한시한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거기 안에 그리스도인의 위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을 때 속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귀랑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검이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마귀가 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친구가 돼버려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친구가 돼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됐어. 몰라. 그런데 나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쇼크 좀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만큼 우리가 멀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 왔어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이라,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경고를 듣게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가까이 하세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절대로 멀리 하지 마세요. 매일 보세요, 이 말씀을요. 아멘. 여러분, 꼭 붙들고 사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성경책 안에 만약에 셀폰이 있으면 셀폰에 여러분 성경책 있잖아요. 순간순간 보세요, 좀. 아멘?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갖고 다니시면서. 아멘. 아니면 왜 요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그 성경들 있잖아요,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시는 거, 그런 걸 구하시고 구입하시던지. 예. 아멘. 여러분 펄스에다 넣고 그런 걸 구해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생명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꼭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뭐라 그러지 않을 거다,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날에 내 말이 그를 심판할 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죠, 그죠? 네. 근데요, 천국에 딱 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서잖아요. 말씀이 다 기억나요. 한 번도 몰랐어도.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죠? 예.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억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거야, 그때 내 영혼을.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봤을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살았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끝에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 말씀을 몰랐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냥 들어와요, 내 안에. 그러면서 그 내 양심부터 시작해서 내 영혼을 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그리고 나를 심판하, 그때 내가 후회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게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를 갈며 울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깥 어둠에 나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다 기억이 나는 거야.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졌는데 여러분, 말씀이 다 그 기억이 나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왜 멀리 했을까? 왜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이 말씀대로 왜 살지 않았을까? 그때 이를 갈면서 우는 날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만 가까이 하세요. 아멘?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실 주일날 설교 그렇게 많이 깊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은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요, 여러분에게 그 주어진 말씀에 더하는 거예요, 믿음을요.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심각하게 여러분 읽을 때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떠나서 살지 말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개혁자들이 어떻게 개혁을 일으킨 줄 아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그냥. 잔 위클리프가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그 사람의 성경책을 보고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개혁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 그러니까 잔 위클리프가 큰 일을 한 거죠, 성경 번역을 한 번만이 아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게 어떻게냐면 계획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서 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다. 네. 교회, 뭐, 교황이나, 뭐, 그런 거 안 따라가겠다, 이제.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요, 성경은 항상 여태까지 기독교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면 그거는요,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방종이 일어나는 거고요, 방탕이 일어나는 거고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권위가 없어질 때. 오늘날 그렇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면서, 아니, 목회자도 사람인데, 최고의 권위는 목회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최고의 권위는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아멘.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따르려고 모인 거예요. 아멘. 아멘. 배우고 따르려고요,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안 하면 속고 마귀한테 지고. 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하고 자꾸 딴짓해. 보면요. 네. 그게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네. 왜 딴짓하고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안 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뭐가 좋은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죠? 자꾸 딴짓해. 답답하지 안 답답하세요? 답답하시죠? 예. 네.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말씀에 다 기록해놨는데, 내가. 네.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자꾸 딴짓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삼가세요. 정말 귀중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대하시고요.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항상 그 마음을 두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과 공변된 보험을 받았거든.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옛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은 계명이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입니다. 천사들이 주었다 그랬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맞죠? 구약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거는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요, 심판이 바로바로 나타나요, 눈앞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제사장의 아들들이 잘못,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잘못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strange fire,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 이상한 불을 갖다 놨거든요. 여러분, 그때에도 심판이 바로바로 임했어요. 아멘? 근데요, 여기서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경고를 하냐면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옛 구약은요 없어질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아멘. 예. 네. 근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옛 언약도 금세금세 받았죠. 그죠? 예.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금방 임했어요. 정말로. 그랬는데 하물며 그것보다도 더 귀한 큰 구원, 새 언약, 더 귀한 것,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그 사람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막 그 지옥에 떨어질까봐 막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좀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그 경고 가운데서. 근데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새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좀 만만한 하나님이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쉽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우리는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으니까. 근데 히브리서는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거 말해. 맞죠? 구약에서도 잘못하면요 금방금방 죽었어요. 심판이 임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더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더 큰 새 언약, 중요한 언약을 받았는데 이것을 너희가 등한시 여기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지막 때의 심판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히브리서를 좋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구약보다도 신약이 더 힘들어요. 더 우리가 책임이 더 커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구약보다도 우리의 책임이 더 커요. 왜냐하면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그 모든 것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엄격해요. 아멘.
제가 옛날에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요, 신약에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다 그랬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왠지 아세요?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신약에서는요, 여자를 보면 음욕만 품어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멘? 여러분, 구약이 더 힘들어요? 신약이 더 힘들어요? 네, 신약이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래. 신약은요, 그 신약의 기준이에요. 새 언약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구약은요, 매번 심판이 와요. 그걸 봐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 명을 해버리잖아요. 네. 만약에 구약에 살았으면요, 샌프란시스코 망했어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불타 죽었어요, 다. 여러분, 저쪽 뉴올린스 차일포그래피 굉장히 많은 곳.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셨어요, 그냥. 여러분,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에는. 근데요, 신약에는요,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끝에 와요. 하나님의 심판. 근데 나는 그게 더 무서워요. 매도 일찌감치 맞으면 더 좋은 것 같아. 그쵸? 기다렸다 맞는 것보다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엘리스트 내가 점검할 수 있잖아요. 뭐가 잘못되면은. 그쵸? 그렇잖아요. 심판이 그냥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신약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잘못해도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근데 그게 더 무서워. 왜냐하면요, 내가 모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때 심판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할 거니까. 나는 그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사는 사람이세요? 새 언약 아래 있어요? 맞죠? 아직도 옛 구약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없으시죠?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구원받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아멘?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매일매일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들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히브리서는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의 경고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하면 마귀의 속임수에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냥. 마귀가 저를 누를 때, 제가 그 영적 침체를 고고들 할 때 마귀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더 큰 책임을 갖고 더 큰 경각심을 갖고, 아멘, 깨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막 두려워가지고 내가 지옥 갈까봐, 그런 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더 깨어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구약 사람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약은 좋은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더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등한시하잖아, 이거. 더 큰 심판이 와요. 구약보다도 더 큰 심판이 와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각심 가지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4절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는지. 이 큰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사도들의 능력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병에서 구원받게 하시고요. 문제에서 구원받게 하시고요. 귀신에게서 구원받게 하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만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맞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들의 손에서 그냥 증거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걸 믿어요. 아멘? 아멘. 병자가 낫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아멘. 복음이 전파,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러한 역사들이 같이 따라요. 아멘. 여러분, 왜 따라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니까. 아멘.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물론 말로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지. 보이지 않고 믿었으니까. 보지 않고 믿었으니까. 아멘. 성경에서 말한 대로.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나타나요.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복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준비하세요.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역사도 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일수록 믿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냐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더 나타나야 돼. 아멘? 이게 거꾸로 더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믿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구약에 있는 역사들, 신약에 있는 역사들, 마지막 때의 부흥 때는 같이 나타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 표적과 기적이 엘리사가 행했던 거, 모세가 행했던 거, 엘리야가 행했던 거,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행했던 거, 사도 바울이 앞치마만 해도 막 병자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아직도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역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아멘? 소망하고요, 기도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에 대한 비전을 갖고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 왜냐면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안 믿는 자는,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 절대로 그런 일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예.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표적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는 자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